근대 생활은 현대 생활은 더 재미있고 선생님은 김치는 인상도 봐요. 이게 벌써 이렇게 규모가 됐어요. 아 그렇죠. 지금 내가 그 전에 그 주택 전시장 가니까 바로 그 키친 그 시스템 키친 속에 아 그쪽에 있죠. 그러니까.
대신 2위 하시죠? 아, 써. 왜 나머지 부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돼지머리 하나 좀 사와가지고 막걸리도 사오고 아사쿠라 선생 상냥식의 제주구만 그죠? 제주인데 예. 이게 어디 충청도에 있는 집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? 그 아산에 지금까지 그 주막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물론 네.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완전히 저 그 닭 그 치킨도 예. 스레트로 되고 옛날 어땠던 것인가 그 산점 메인제 선생님? 예, 예. 저도 못 받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이렇게
뒤집어 놓으면 되나요? 도배? 도배기? 일단 찌는 거예요. 찜을 할 때. 불증세. 이곳은 빛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느질하는 것도 너무 높고 그거든요. 그 머리 같은 거 빠진 거 가지고 뭐 하느냐면요. 살이 쌌을 때 아무래도 살이가 쌓였어. 가족신인데 이거 말고 물건이 하나 있으면 돌 부싯돌. 네, 이 성냥갑도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. 아, 성냥갑. 네, 부싯돌이. 그 배는 뭘까? 아, 이거요? 그거예요. 저기 얘들 실을 해가지고
실 칼에? 건축하는데 쓰는 거예요. 요거는 이런 거 전부 다 건축용 측량할 때 쓰는 거. 요거는 빛이고. 네, 찬빛. 지금 영혼돈에 약간 후다죠. 찬빛이고요. 대나무로 만들었네. 오죽하고. 설자도네. 근데 호스미사. 다 받고 뭐 중국의 물담배 중국에서 흘러오는 거 아닌가? 한국에는 이런 그게 없는데 중국 가까이 있으면 또 썼을지 모르지 담배 피우는데 이제 소유는 含めて 이제 これとか 우치와とか 좀또 変わった 뭐는 쇼 장난감, 색시, 가마탄 거예요? 네, 가마탄 색시. 소꿉놀이 할 때 쓰는 거죠. 그때 그 민구라는 이름 자체를